백선생님 술이요? 아, 술 드시 말라 그랬어요, 선생님. 술을 드세요? 아, 그런 의사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. 어? 마음을 안 먹어야지. 그래도 없으면 상관 보잖아. 아니, 아니, 안 보여야 안 드시지. 피 같은 내 술이에요. 아. 수술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 조금만 좀 끊어보라고 한 일주일만 그래 수술도 좀 잘 되고 그러니 그래서 이제 끊으려고 좀 해봤죠. 이 정도야 뭐.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시고 술을 좀 안 드셨으면 지금 저 상태가 아닐 텐데. 오늘따라 다리가 더 아파. 왼쪽이시죠? 예, 네, 왼쪽이요. 소궁 하나 있어요. 네. 아유, 어떡해. 이거 섞어도 되는데 어떻게 없으면 이건 뭐, 이건 뭐, 뭐 이렇게 이런 게 많아. 뭐 집에 왜 이렇게 술이 많아요? 전 세계 술이 다 있네. 이거 드시는 거예요? 다양하네요, 술도. 이거 많아, 사람이. 아버지. 아유, 나 저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있네. 뿌듯해, 저렇게 아유, 많으면. 최양락 씨요? 얘기도 하지 마세요. 제가 얘기해볼까요? 침대 밑에다가도 숨겨놔요. 맥주 박스를요. 갑자기 땡길 때가 있잖아. 그럴 때는 후다닥 뜯어. 내 자식보다 더 가까운 그런 존재일지도 몰라. 52년을 그랬어. 그래. 52년. 오늘부터 끊자. 오케이. 지금 이 순간부터 금주. 정말 잘 결정했다. 어, 잘 결정했어요. 야, 그 방법은 너무 근데 과연 이제 며칠간